네, 기대하셨었군요. 네. 네. 윤영님이요, 김인성 씨, 송새벽 씨 두 분이 한 작품에 나오신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왠지 네. 친분이 예. 있었을 것 같다고. 네. 워낙 이제 의상 선배님께서 대학로 선배님이시고요.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뭐 영화 디프리 장소에서 한번 인사드린 네. 적은 있었고 아, 그 정도밖에 없었죠. 작품에서는 이제 처음 뵙고요. 네. 두 분 어떠셨어요? 첫 인상은? 아, 뭐.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근데 처음 만나는 장면이 둘이 서로 막 치고받고 그냥 아. 일방적으로 막 저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거칠 시이어가지고 예, 거친 장면을 보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찍어서. 아이고. 그런데 제가 정말, 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대선배님이신데 그 연기랍시고 굉장히 선배님을 좀 괴롭혀. 드려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아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9034님이 밑보백 송새벽 씨, 김희성 씨 두 분이 나온다니 영화 너무 기대가 된다고. 제목이 뭔가요? 네, 영화 특송입니다. 특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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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영화 네. 특송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1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김희성 씨가 영화 네. 특송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런 거 잘못하는데 네, 특송은 그 무엇이든 100% 확률로 특별히 배달해주는 회사의 배달원 드라이버 그 장은아 박서담 씨가 역할을 맡았죠. 네. 아주 의외의 이상한 물건을 배달하라는 그런 의뢰를 받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또 서로 인물 소개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네. 송새벽 씨, 김희성 씨가 맡은 백 사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앞서 말씀하신 그런 특성 업체의 백 사장님이라는 사장님 역할이시고 네. 돈이 된다면 어떤 물건이든 이렇게 의뢰 받는 대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인물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이제 회사 직원들도 굉장히 아끼시고 특히 이제 은하라는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버지격으로 챙기시는 인물이 아니신가 싶어요. 예, 예. 그렇군요. 또 김희성 씨가 송새벽 씨가 맡은 역할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송새벽 씨가 맡은 역할은 경필이라는 경찰 형사입니다. 형사인데 네. 엄청나게 오염된 형사죠. 예, 그 나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이 형사가 300억이라는 돈의 행방을 쫓아서 은하를 잡으려고 예, 쫓아오는 그런 낙질 형사 역할인데 뭐 한마디 더 붙이자면 네. 저는 이 형사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이 늑대 무리의 두목 늑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새벽 씨가 탁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그 굶주린 외로운 들깨의 모습이라서 정말 의외의 모습에 너무너무 놀랬고 예,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진짜. 아이고, 저도 어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따가 저 식사로 밥을 사시겠다고 네. 합니다. 김희성 씨 하나만 더 얘기를 네. 해주세요. 박소담 씨가 연기한 은하는 어떤 인물인가요? 아 은하는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네. 직원인데 그 탈북자 출신이고 운전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최고의 특성 드라이버죠. 네. 드라이버인데 이 은하가 이상한 의뢰를 맡고 그 의뢰 과정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만나면서 이 모든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선미님이 저 예고 봤다고 박수담 씨 운전 완전 멋있더라고요. 아 카체이싱 씬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네. 근데 실제로 많은 장면들을 직접 했어요. 소담 씨가 네. 운전을 잘하시나 봐요 실제로도. 이것 때문에 거의 배운 거죠. 네. 영화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